말씀을 드렸지만 뭐 현상이 하나 나타났을 때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예를 들어 궁궐 같은 경우는 궁궐의 중심인 왕, 이 왕을 집중적으로 잠험하는 그런 형태로 장식물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찰은 부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필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불교에서 부처란 무엇인가? 부처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불교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다른 여러 가지 장식이나 뭐 이런 것들,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궁궐에서 임금이 천자로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천자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했고, 그것을 위해서 궁궐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식물들이 배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찰 장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물론 부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불교는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야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깊이 들어갈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사실 지금 불교 강의 시간도 아니고 해서 핵심적인 것만 대강 짚고 넘어가면서 이 장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장식이란 말과 장엄이란 말을 지금 동시에 쓰고 있는데 얼른 보면 헷갈리는 말인 것 같아도 나름대로 의미가 약간의 결이 다르죠. 장식은 식역을 하면 서양으로 말하면 decoration. 장엄은 무엇을 무엇을 위하여 라는 목적을 뚜렷이 갖고 있는 것이 장엄이죠. 누구를 위하여? 사찰에서는 부처님을 위하여, 궁궐에서는 왕을 위하여, 아니면 도교 사원에서는 도교 신을 위하여, 뭐 이렇게 뭔가 목적을 갖고 이 시문되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장엄이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 그 장례를 할 때 이 상여를 만들죠. 요즘은 뭐 차 타고 그냥 장지까지 가버리면 끝인데 전통 시대에는 이 소위 상가에서 장지까지 갈 때 상여를 만들어서 거기에 시신을 싣고 마을 사람들이 앞뒤 서서 옮겨가는데 그때 상여에 여러 가지 장식들이 배포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장식이라 해야 할까, 장엄이라고 해야 할까 할 때 뭐 확연하죠. 그 속에 지금 누워 있는 그 망자를 위한 것이고 그 상여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누워 있는 그 망자를 위해서 베푼 거란 말이지.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물상들이 있기 때문에 장식이라고 얘기해도 뭐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는 사자, 망자를 위해서 베풀어졌다고 할 때는 장엄이라고 해야 말이 맞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장식을 하나 뜯어보면 뭐 동자가 학을 타고 가는 것 아니면 남녀노소들이 그 상여 주변을 뺑 돌아가면서 도열하고 있거나 용두가 앞을 바라보고 있거나 봉황이 모서리에 장식되어 있거나 이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망자가
저세상까지 저승까지 편안하게 그리고 평소에 누리지 못한 호사를 누리면서 가라는 거거든요. 보통 평소에 이 평민들이 언제 용과 보황이 잔식된 그런 마차를 타보겠어요. 이제 죽어서 죽으니까 한 번이라도 한번 소원을 풀고 가라는 거거든요. 보황 잠식이 용잠식에다가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애워싸고 저 장례 길이 그 잔디 저승가는 길이 편하게 기원하고 이런 그 모든 것이 그야말로 망자를 위한 교양곡이다. 이게 장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사찰의 경우도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요소들도 모두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부처를 장엄하는 것이다. 부처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고 또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불법을 찬탄하고 불법을 외모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사찰의 장식은 단순히 데코레이션이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렵다. 쭉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심원한 목적 이것을 이해를 하면 과연 이것이 장엄이다 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료 원고에는 사찰을 공간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 공간에 주로 어떤 것이 장식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전체적으로 조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그 군데군데에 있는 중요한 장식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그 사찰의 요소요소에 있는 여러가지 장식 요소들은 바로 불국 세계를 미화 장엄하고 불교 사상과 불보살의 가르침을 전하고 외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를 이해할 때 우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어요. 보통 상징이란 말과 달리 방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방편. 방편이 상징하고 같은 것 같아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상징도 물론 이 어떤 그 의미를 직설적이지 아니하고 좀 더 이 여백을 가진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뜻을 전하는 거죠. 근데 방편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수단.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물을 건너기 위해서 배가 필요한데 배가 없으면 돌이 없이 나무토막을 안고 간다. 이럴 때 이 나무토막이 방편이거든요. 배의 방편이라. 근데 불교에서는 여러가지 불교의 어떤 진리라 그럴까 이념이라 그럴까 이것을 설할 때 대중에게 설할 때 특히 부처님이 일반 대중들한테 설할 때는 전부 방편설을 펴입니다. 방편. 뭐 가장 그 잘 알려진 예가 하나 있죠. 소위 염화시중의 미소라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하면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법을 했는데 그때 무대중들이 참여해서 그 설법을 듣고 가
감동을 했는데, 거기에 물론 부처님의 제자들도 다 이제 청중으로 참여를 했죠. 그때에 부처님이 가서 10대 제자 중에서 그 최고의 지위에 있는 마하가섭이라는 제자한테 연꽃을 들어 보여줍니다. 지금 연꽃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꽃을 보여줍니다. 이럴 때 마하가섭도 그것을 보고 샥 웃었어요. 근데 그 연꽃은 마하가섭을 알고 웃게 한 거지. 근데 그럼 연꽃이 뭐냐? 그러니까 바로 부처가 설한 바를 꼭 말로 안 해도 다 접수했다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 미소라는 게 연꽃을 매개로 해서 이럴 때 그것이 연꽃이 수단이 된다. 반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연꽃인데 어떤 경우에는 반편이 되는 연꽃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로 불법 자체를 상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연꽃이라고 해서 다 같은 연꽃이 아니라 어떤 연꽃은 이러이러한 의미로 그려진 것이고 또 어떤 의미는 이러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연꽃은 청정한 것이다 하고 그냥 연꽃의 이미지를 그냥 일률적으로 다 암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케이스마다 다른 의미가 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찰에는 장식들이 무지 많지만 뭐 중요한 것을 골라보면 대강 이 정도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그림이나 도각들이죠. 이게 연꽃 불교에서 연꽃을 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꼭 연꽃이 아니더라도 사찰에 가면 꽃을 그리거나 조각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꽃을 왜 시문을 했는가? 특히 꽃살 문, 법당의 문을 보면은 전부 꽃으로 장식을 했어요. 꼭 연화뿐만 아니라 꽃이라는 개념으로 장식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꽃이라는 것은 그러한 개념의 꽃입니다. 용은 다 아시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그 궁궐을 공부할 때나, 그리고 용과 봉황을 공부할 때, 그때 우리가 알았던 그 용과 불교에서 수용한 이 용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도 앞으로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리고 비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난다는 것인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선녀라고 할까 그러한 존재 이것을 비천이라고 하는데 이 비천도 불교 장식 미술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만자문 이것은 뭐 흔히 우리가 불교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이 만자를 떠올리는데 지금 이 만자는 일만 만자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이 만과 비슷한 이 글자가 바로 만 만자인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학 인물은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그린 거. 뭐 북이나 뭐 비파나 뭐 이런 그 악기를 들고 연주하면서 하늘을 날거나 뭐 하는 그 비천은 아닌데 음악으로서 이 부처님을 공양하는 이러한 존재들 이런 그것을 조학 인물이라고 그러고 가릉빈가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 세죠. 유교에서 이 봉황이 있다면 불교에서는 가릉빈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릉빈가라는 말은 일본, 인도 명칭을 한자말로 발음으로 그냥 옮겨서 적었을 뿐입니다. 이 뜻은 없습니다. 이게 그저 인도에서 카라빈카라 하니까 한자로 적다 보니까 가릉빈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칭 자체, 글자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발음 기호와 같은다니까. 그리고 원상이라는 것은 원 하나만 동그랗게 그린 거. 우리가 사찰에 가면, 선방에 가면 원을 하나 그려서 액자, 큰 액자에 넣어서 벽에 탁 걸어놓거나, 아니면 그 사찰에 큰 누가 있죠. 뭐 보제루니 뭐 이런 사찰에 가면 큰 누각이 있어요. 그 누각의 바깥 벽화에서 보면 동그랗게 하나 그려놓은 게 있어요.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죠. 자, 우선 연꽃입니다. 이 연꽃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화생의 의미입니다. 화생. 화생이라는 것은 다시 화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명을 다해서 죽었는데 불법을 충실히 믿은 사람은 저 세상에서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 인연법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의 대표가 바로 연꽃입니다. 그러면 연꽃이 왜 화생의 상징성을 갖게 되었는가? 뭐 지금 이거는 이제 연꽃이 그 산스크리트어로 파드마라고 하는데 이 파드마라고 하는 것에다가 다른 명칭을 붙여서 연꽃에서 탄생한, 말하자면 연꽃에서 화생한 사람의 뜻으로 이런 명칭을 부여하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왜 연꽃이 화생의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불교는 인도에서 성립이 되었죠. 처음에 불교는 인도에서 처음 성립이 됐는데 처음 불교가 생길 때는 그 당시의 불교를 요즘 학자들은 부파불교라 뭐 이런 말을 붙입니다. 부파불교. 무슨 얘기인가? 그 처음 불교가 생길 당시에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깨달은 자와 깨달은 자를 추종하는 승려, 신도들, 저 승려들, 제자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서 소위 진리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토론하고 연구하고 했던 그러한 불교였단 말이죠. 예를 들어 불법이 뭔가 서로 토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런 그야말로 그 좁은 범위 내에서 불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 그러한 불교, 이것을 부파불교라 그러는데 이 부파불교 때는 연꽃이고 뭐 그 용이고 이런 것이 출현할 수 없죠. 오로지 학문적으로만 연구를 하니까. 근데 용이나 이 연꽃이 불교의 포섭되게 된 것은 소위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대승이 뭡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타고 간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 부파불교를 소승, 그 작은 그들만의 그 집단, 이래서 소승불교라죠. 이 대승불교가 생겨나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장식 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그 패턴들이 이 사원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을 우선 뭐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때에 불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왕자죠. 이 왕자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의 실체를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같이 연구를 했던 그런 소승 집단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일반 대중들하고의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어서 대승이 나왔고, 대승 자체는 일반 대중들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가 대중에게 어필하는, 대중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여러 가지 불교에서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믿으면 극락왕생한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평생 행복하다. 이렇도록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하는가의 그 방법을 불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위 부판불교하고 성격이 다르죠. 처음에는 자기네들끼리만 서원에서 사원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거기서 기쁨을 느낀 것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일반 대중들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필하는 하나의 방도로서, 불교 자체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가져왔냐? 인도의 그 민간신앙, 인도의 민간신앙, 우리로 봐서는 뭐 무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도의 민간신앙 아니면 힌두교, 힌두교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끌어당겨서 불교화합니다. 이럴 때 힌두교에서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은데, 힌두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이 바로 비슈누입니다. 비슈누 신, 지금 요즘도 뭐 저기 그 다큐멘터리 인도 관련 뭐 힌두교 관련 다큐멘터리 보면 요즘도 일반인들이 뭐 무슨 시간 저 계절에 맞춰서 무슨 꽃을 하나로 많고 뭐 사원을 가서 올려놓고 절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신이 바로 비슈누라는 신인데, 지금 여기서 이 신이 바로 비슈누 신입니다. 비슈누, 이 여자 비슷하게 그려놓은 것이 락쉼이라고 해서 비슈누의 아바타라고 해도 됩니다. 이 아바타 개념 여러분들 아시죠? 아바타는 한때 저 안철수 의원이 내가 이명박의 아바타입니까? 제가 한번 그랬죠. 한 적 있죠. 아바타라는 것은 화신이라, 겉에 모양은 약간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거, 이것을 아바타라 그러는데, 이 락쉬미와 그 비슈누 사이에서 또 다른 아바타가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나는가? 배꼽에서 나온 연꽃 위에서 태어나요. 이건 전적으로 힌두교의 아이디어입니다. 힌두교의 어떤 그 소위 그 신에 대한 그런 관념이고 이런데, 불교하고는 처음에는 관계없죠. 근데 이러한 형식을 불교에서 끌어들인 거죠. 지금 연꽃이 여기서 화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아바타가 탄생합니다. 연꽃 위에서. 이러한 패턴들이 기본적으로
인도의 그 세밀화, 우리로 보면은 민간화, 민화, 이런 데에 거의 통일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비슈누고 락시미, 그리고 여기서 배꼽에서 연꽃이 나와서 다른 아바타들이 탄생을 합니다. 연꽃이,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바로 연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세계 연화 사상이라는 그 본래 신화의 세계에서는 바로 이 비슈누의 배꼽에서 나온 연꽃, 이것을 세계 연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연화죠. 창조의 연화.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들이 계속 그려집니다. 지금 소개하는 거 지금 세 카트밖에 없지만, 인도 박물관에 가면 이러한 세밀화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 이 비슈누와 락시미라는 신이 유지의 신이면서 또 재생의 신이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기리에 이두 신을 섬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파주 보광사 대웅전 뒤쪽으로 가면, 이 앞쪽에서 보면 보이질 않습니다. 실내 들어가도 없고, 그 뒤쪽, 그 축대하고 그 뒷벽 사이가 한 1m도 안 돼요. 그 뒤쪽에 가보면 벽에다가 이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지금 연꽃마다 부처가 앉아있고, 또 연꽃에서 웬 사람이 태어나고 있어요. 좀더 확대하면 바로 이 모양입니다. 그 이런 경우에 이 연꽃이 바로 화생의 상징이다. 우선 연꽃이 갖고 있는 상징성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화생의 상징성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잘 아시죠? 경주 불국사 앞에 이 다리가 두 군데 있죠. 동서로. 근데 이쪽 것이 청운교 백운교고, 이쪽 것이 연화교 칠보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화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가? 왜 연화교인가? 그 계단의 바닥을 보면 연꽃잎을 부조를 해놨어. 그러니까 이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은 연꽃을 밟고 올라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꽃 위에서 노는 거라. 연꽃 위에서 놀면 곧 그것이 화생이라. 근데 실제로 이 계단을 통해서 쭉 직선 쪽으로 가면 바로 이 아미타전이 있어요. 아미타는 서방 정토를 주재하는 부처죠. 아미타. 그러니까 지금 이 연화 칠보교와 아미타전의 이 공간에 얽힌 그 상징적 의미는 바로 극락 왕생하는 거라. 극락 가서 화생을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을 이 다리와 아미타전을 연결된 공간에다가 적용시켜 놓은 거예요.
아, 지금 이것은 여기도 연꽃이 있죠. 연꽃이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우리는 여기 있죠. 1월 수 다라니 주머니. 이게 이제 여기 보면 토끼가 방아 찢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달이죠, 달. 달을 상징하는데, 아, 지금 여기에 글자를 수놓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신녀, 기우생, 유식. 상궁, 상궁이라면 상궁이겠지. 이제 상궁이 죽었어. 상궁이 죽어서 요즘도 그러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절에서 뭐 49제도 하고 그러죠. 그거 비슷하게 청신녀가 죽, 유상궁이 죽은 다음에 극지대원, 이 서방 극락세계에서 다시 살아나오기를 크게 바라는 뜻으로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달아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연꽃은 바로 화생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연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청정본성. 청정의 상징이라는 거죠. 아까 화생의 상징이 있었고 청정의 상징이 있었다. 실제로 그 내용을 설한 것이 묘법연화경에 나옵니다. 여기서 묘법연화라는 말이 바로 연꽃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묘한 연꽃에 관한 경, 이 말과 같은 말이죠. 물론 전체가 연꽃에 관해서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연꽃과 관련 지어서 얘기할 때는 여기서는 바로 청정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희로애락을 가진 동물, 희로애락에 젖어 있는 동물, 인간이지만 그 본성은 청정하다는 그러한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연꽃을 상징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꽃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그 밑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지저분한 뻘 속에서 자라는데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 그렇게 청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더러운데 때묻지도 않아. 그래서 그 연꽃이 바로 청정한 인간의 본성과 같다는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뭐 이 사바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을 다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청정하다고 할 때 연꽃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이 보살들이 들고 있는 연꽃은 거의 대부분 청결, 청정의 상징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다라를 상징하는데 지금 두 가지 했죠. 화생, 청정, 그리고 만다라를 상징하는데 이 만다라는 바로 밀교 수행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밀교라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와 뭐 다른 한 측면을 얘기할 수 있는 거의 대승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개념이죠. 여기서 보면 이 만다라가 이 티베트에서 그 볼 수 있는 그 만다라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에 이 만다라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여튼 불교의 여러 가지 신앙의 체계가 있어요. 제일 정점이 대일전에, 그러니까 저 법성 진여 그 자체인 보살이 있어요. 그 대일 진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내 보살, 내 부처, 내 보살,
또 범위를 넓히면 신중들 이래서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소위 그 신앙 체계죠. 예, 그것을 티베트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 가운데 이 대일연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연꽃잎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만다라의 가운데 있다 하여서 중대 팔엽원이라고 해요. 그 부분을 중대 팔엽. 여기서 여덟 팔엽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다라 얘기할 때는 이 팔엽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절에서 연꽃을 보면서 이것이 만다라인지 예? 아니면 화생의 상징인지 아니면 청정의 상징인지 할 때 팔엽을 강조했다면 만다라를 생각해도 좋다는 거죠. 예, 태장계 만다라라는 것은 태아와 모태에서 보호 양육되는 것과 같이 연애의 불성이 모든 중생 가운데 포함 내장되어 있다는 밀교의 세계사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존상들이 체계적의 위치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존상의 위치를 이것을 만다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만달라를 한글로 표시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네. 달아하기도 하고 타라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것은 신경 쓸 필요 없죠. 네, 실제로 태장계 만달라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대일열애, 소위 비로자나불입니다. 대일열애를 중심으로 해서 내 부처 그 사이에 내 보살 이렇게 체계화시킨 거, 이것이 바로 태장계 만다라입니다. 에, 실제로 종합작품에서 이 태장계 만다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천 사자빈신 사지 석탑에 보면 바로 이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자세히 보면 밑에 부처상이 있고 그 머리에 여덟 장의 잎을, 꽃잎을 가진 연꽃이 바로 머리 위에 있어요. 지금 이 손 모양, 부처를 보면 여러 가지 손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이 손 모양을 수인이라고 해요. 지금 이 부처의 수인을 지권인이라고 해서, 왼손 검지를 세우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사 쥐는 이 지권인인데, 이렇게 있으면 바로 이 부처는 비로자나불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비로자나는 한문으로 뜻을 번역해서 대일열애, 큰대자 다리일자. 예, 그래서 대일열애, 아까 티베트의 태장계 만다라의 제일 가운데 중심이 대일열애라고 그랬죠. 바로 대일열애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조각이 되어 있고 팔력은 여덟 장의 꽃잎을 가진 연꽃으로 이렇게 상징을 해놓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태장계 만다라를 탑에다가 적용을 시켜놓은 거죠. 자, 근데 불교에서 연꽃은 지금 얘기한 그런 네 가지의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그 연꽃이 이 유교에서도 애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연꽃이 꼭 불교의 꽃인가 하는 거죠. 잘못하면 지금 연꽃의 얘기를 하다 보면 연꽃은 오직 불교의 꽃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데 연꽃은 반드시 불교의 꽃으로만 아니라 유교에서도 매우 사랑을 받았던 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연꽃을 보는 눈을 우리는 더 넓히자는 거죠.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혀서 보자는 거죠. 예, 그 중에서 송나라 주돈이라는 성리학자죠. 이 성리학자의 애련설이라는 글 속에
그러니까 연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한 거죠. 애련서를. 국화는 은일 하고 모라는 둥기고 연화는 군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군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유교에서는 연꽃을 보고 군자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참 그 보는 눈이 다르죠. 에? 불교에서는 그 불교적인 안목을 이렇게 보지만 에, 유교에서는 또 유교적인 안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꽃은 군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성리학자가 군자다 한마디 하니까 그 후세 사람들은 연꽃을 기본적으로 군자의 상징으로 그냥 접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접수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상고주의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이 성현들이 말한 옛것은 다 옳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접수를 하고 그것도 자기 것처럼 얘기하고 그럽니다. 에, 군, 그래서 연화는 군자라 했는데 여기서도 말을 할 때는 더러운 개흙에서 어니 개흙에서 자라지만 물들지 않는 것 보니까 군자가 소인배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소인배와 같이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자기 꿋꿋하게 지도를 지킨다. 이와 비교가 돼서 연꽃을 군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에, 실제로 한번 볼까요? 이 주더니가 실제로 이제 그 쓴 글의 내용의 한 부분인데 에, 여기서 보면은 에, 바로 이 여기서 향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향원. 향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향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정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설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연꽃이 게으르게서 자라지만 그 피는 자태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해서 가까이 가서 보기는 어렵고 그저 몸발치서 보는 걸로 만족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완이라는 것은 그 고고하고 군자다운 그러한 분위기를 내가 가까이 가서 만지고 어루만지고 이렇게 하면 때가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안 가고 먼 발치서 그 모습을 그 에, 군자 같은 모습을 본다 그런 거거든요. 지금 바로 이 장면이 먼 발치서 연꽃을 감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그 화의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에, 그런데 여기서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고 향원 익청 이것이 도산서당 정우당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익청 멀수록 더욱 맑고 이 여기서 정우당이라고 했죠. 정이라는 것은 맑다 맑은 친구, 맑은 벗, 맑은 친구, 정우, 연못이라는 것을 퇴계가 팝니다. 연못을 파고 여기에다가 연꽃을 심습니다. 이 심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퇴계가 굳이 연못을 파서 정우당이라고 이름 붙이고 연꽃을 심은 뜻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 취향도 주돈이 못지않다는 거죠. 가연을 가까이 두고 맑은 친구를 이 그림에서 감상하듯이 이렇게 보면서 누굴 생각하겠어요? 주돈이를 생각하고 옛날에 주돈이가 그랬지. 나도 주돈이와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 이제 이러한 그 자비, 이러한 그 심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실제로 궁궐에도 향원정이 바로 아까 거기서 나 향원익청이란 말에서 향원만 따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시대 전반을 통해서 연꽃이라는 것이 바로
주도니어의 애련서를 바탕으로 한 정서였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반복하지만 연꽃은 오직 불교의 꽃만은 아니다. 유교에서도 넓게 넓게 깊이 깊이 애호되었던 꽃이다. 같은 꽃인데도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만 취하고 유교의 관점에서는 또 이런 것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화생의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부각시키지만 유교에서는 화생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만큼 더 생각 안 해, 연꽃을 보고.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데는 소위 인연법 없죠, 거기는. 유교에서 죽음이란 뭡니까, 죽음. 유교에서 죽음. 에?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혼은 하늘로 가고 혼비백산. 유교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혼 하늘로 가고 대건 땅으로 흩어져 가는 거, 이게 죽음이다 그랬단 말이죠. 여기에 무슨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화생이니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연꽃에. 예, 이런 것은 연꽃을 보는 관점을 우리는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불교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심지어 강세황 같은 거유도 스스로 연꽃을 그려. 화원이나 그릴 그러한 그림들을 이 대유학자 강세황 같은 사람이 연꽃을 직접 그려. 무슨 생각을 갖고 그릴까요? 바로 군자를 생각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도니의 풍류를 생각하면서 그려. 그 외에 연과 관련된 건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전부 이제 이것은 유교와 관계된 개념의 연꽃을 즐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꽃인데, 지금 이것은 그 묘법 연화경 서품, 서품이라는 것은 그 경을 시작할 때 말하자면 그 분위기 잡는 거지. 처음에 서품이라는 것은 경, 저 법회가 열린 그런 내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참여한 그 군중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개하는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그 소개를 할 때에 이거는 경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경을 이 기회에 한번 읽어보면 그 부처님은 이 경을 설하신 뒤 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량의 처산 맺으셔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셨다. 가만히 참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늘은 만다라 큰 만다라 만수사 큰 만수사 빛을 내려서 이 시간 그 청중들이 환히 용약해서 몸둘 바를 몰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감동했다는 거죠, 이제 그 설법을. 그리고 여기서 또 우선 우리가 그 한번 알고 넘어갈 것은 물론 이러한 그 사람들도 있지만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뭐 이러한 인간도 있고 비인간도 있고 뭐 할 때에 여기서 용이 있어요. 용도 신중으로 참여했어요. 용도. 왜냐하면 이 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뒤에 용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청중으로 나와요. 청중으로. 근데 유교에서 용은 청중이 아니죠. 그거는 왕의 상징형이라. 왕의 상징형.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의 상징형이 아니라 청중으로 나와요. 같은 용인데도 사찰의 용하고 궁궐의 용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사찰의 용은 청중이라. 물론 다른 그 상징성도 있어요. 그건 용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죠. 자,
보통 그 법당에 가면 천정에 꽃을 확 그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파렴비용 꽃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잎파 저 꽃잎의 수가 별 무의미한 꽃들이 많아요. 지금 하늘에서 내린 꽃비, 부처가 설법을 하고 선정에 들었을 때 하늘에서 내린 꽃비, 그것을 상형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천정에 있으니까 떨어지겠죠. 지금 이것도 부처가 앉아 있는데 하늘에 꽃들이 있어요. 지금 이러한 것은 화력연꽃이 아니라 그냥 꽃이야. 이런 경우는 꽃비가 내리는 형상을 상징화한 것이죠. 실제로 정각 이름이 우화루라는 것이 사찰에 많아요. 우화가 뭡니까? 꽃비지. 꽃비. 그러니까 아까 본 것은 실제로 꽃을 막 그려서 우화를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는 정각 이름으로서 그 우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화루라. 그러니까 이 우화루라는 이름은 바로 묘법연화경 서품의 어떤 한 장면을 생각하면서 붙인 이름이죠. 그렇죠? 거기만 있냐? 여기도 있다. 안동 봉정사 영산암 입구에 보면 여기도 우화루 이렇게 붙여있어요. 이외에도 이 우리나라 절에서 이 우화루라는 그 누가 이름을 붙인 곳이 꽤 많습니다. 이것들이 다 바로 묘법연화경 서품의 그 분위기를 사찰에 조성하는 거죠. 그 사찰에 그 우화라는 의미를 알고 사찰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벌써 머릿속에는 우화의 상서가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각화의 상징이라. 각화라는 것은 깨달음의 꽃이라는 거죠. 깨달음의 꽃. 이 화자는 꽃 화자로 봐도 무난합니다. 그냥 깨달음의 꽃이라는 거죠. 근데 꽃이란 게 자세히 보면 처음에 씨앗에부터 싹이 터서 가지를 뽑고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꽃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 맺는 것을 사람이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비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꽃을 각화라고 해요. 꽃 자체를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거라, 불교에서. 저 가만 보니 씨앗에서 짝이 나오고 하는 거 보니 처음에 그야말로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 절에 와서 뭐 이렇게 조금 배워가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는 거하고 뭐 비슷하다 이래서 꽃을 각화의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만행이라는 것은 뭐 저기 만 가지 행동이라는 뜻이지만 수없이 많은 행동이라는 뜻이죠. 그 여러 가지 수신을 해서 꽃을 피운다. 절 이름도 각화사라 붙여요. 그러니까 이 각화라는 것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벌써 절 이름에 수신해서 깨달음까지 여러 가지 일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각화라는 것이. 이 각화라는 절 이름을 가진 것이 이것 외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절에서 가장 그 꽃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꽃살문. 꽃살문에서 꽃을 가장 많이 보는데, 꽃살문의 그 꽃들은 이 각화의 의미가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처에게 올리는 공양화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 요즘 그 무슨 그 나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꽃을 가지고 뭐 이렇게 갖다 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기리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꽃살무늬 갖고 있는 의미 중에서도 기리거나 공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각화, 깨달아가는 과정을 꽃에 비유했다는 것. 지금 이것은 김제 내소사 대웅전, 대웅보전의 문살인데, 이 문살은 뭐 아름답기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한국의 사찰 꽃살문 얘기할 때 이걸 빼면 안 되죠. 지금 이것을 자세히 보면 연봉오리가 있어요. 군데군데 연봉오리가 있는데 연봉오리가 차츰차츰 위로 올라가면서는 꽃으로 꽃 활짝 핀 꽃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내져 있어요. 말하자면 봉오리에서부터 피는 과정을,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 문살의 꽃을 조각할 때는 사방 연속이나 이방 연속으로 그냥 해버리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그림과 같은 테마가 있어. 테마가 있어. 봉오리에서 만개하는 데까지의 과정을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바로 이러한 꽃살문이 각화의 의미를 갖고 있다. 지금 이것은 그 용문사, 예천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라고 하는 데에 새겨져 있는데, 윤장대라는 것은 팔각의 그 통 속에 경을 넣고 이것을 돌리면 경을 다 읽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 우리가 다큐 보면 티베트에서 왜 성녀들이 갈 때 막 돌리고 가죠. 예, 이것이 바로 윤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예천에서 윤장을 볼 수 있고 다른 절에서 이걸 모델로 해서 꽃같이 만들어서 또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이 여기서도 윤장이라는 게 바로 그 경이니까 그 경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꽃으로서 상징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속에 경이 들어있어, 실제로. 경이. 굉장하죠? 다 나무로 깎은 겁니다. 이게 바로 저 양산 통도사 대웅전 꽃살문인데, 아주 다양한 꽃들을 이 지금 이 격자에다가 장사를 하나씩 그 사이에 끼워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지금 대웅전의 그 꽃살문인데 이 통도사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가 없죠. 보통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가 주물로 이렇게 딱 불단 위에 있는데 통도사 대웅전에는 없어요. 왜일까요? 진신살이 모셨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불단이 있어야 할 그 위치 넘어, 그러니까 대웅전 바깥쪽에, 북쪽에 계단이 있어요. 통도사 금강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계단에 바로 석가의 진신사리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진신사리가 있는데 왜 굳이 나무로 깎거나 흙으로 만들어 불전을 만들 필요가 없죠. 바로 실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불전 내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장식들만 확해. 이 깨달음의 세계를 꽃으로서, 환희로서
장식을 하는 거죠. 자, 드디어 용. 궁궐에서 용은 소위 구오, 건괴 구오, 용비어천, 그렇죠? 용비어천, 이견내인, 이게 바로 임금의 자리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찰에서 용은 임금의 자리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저 호법 신중으로 나와, 법을 지키는, 불법을 지키는 신중으로 나와. 이거 뭡니까? 이 궁궐의 용과는 그 차이가 엄청나죠? 격이, 그죠? 거기는 군림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군림하는 거 아니라, 경호하고 도와주고, 보살피는, 그러한 역할로, 한다. 아까, 묘법연화경 서품에 용이 청중으로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청중, 그 용이. 그래서 불법을 외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로 이제 그 각 사찰의 닷집을 보면 불상 그 위쪽 머리 쪽에 보면 이 용들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 용의 그 성격이라고 할까 이것은 바로 불법을 옹호하는 부처를 옹호하는 외호하는 신중으로서 여기 등장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에, 서남사 승선교 밑에 보면 용두가 이렇게 나와 있어. 용두.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이 용두로 말하면 이 다리 위를 지나가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 밑에 뭐가 있는지 몰라. 밑에 내려와서 쳐다보지 않는 한 밑에 용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곳에 왜 용두를 이렇게 조각을 해놨을까요? 그것은 용의 역할이 있어요. 용의 역할은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되지 딴 사람이 보건 말건 사람이 보건 말건 관련 관계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해야 할 임무 절이라고 하는 소위 청정구역으로 들어오는 여러가지 잡것들을 막아봐요. 다리라는 것이 영재계 얘기할 때 그랬죠. 이 공간, 공간 이 공간을 이어주기도 하고 분리시키기도 한다고 그랬죠. 지금 이건 사실 분리시키는 다리이면서 이어주는 다리인데 여기서 이어줬을 때 잡것들이 오니까 용이 막아줘. 막아주면서 불법을 지켜줘.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관계가 없는 거죠. 바로 용의 역할이 뚜렷이 나타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다냐 용선 상징으로 소위 용이 있어요. 전에 있던 용이라고 해서 다 호법 신중이라 아니다. 다 호법 신중이냐? 아니다. 다냐 용선의 선수로서의 용이 있다. 다냐 용선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물론 절마다 다냐 용선을 그렸는데 이와 똑같지는 않아요. 각자 달라. 근데 공통된 것은 배 모양이 용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 바자 용선의 선수, 뱃머리, 뒤에는 배 꼬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자 용선에 사람들이, 중생들이 타고 있고, 지장보살이 뒤에 딱 서 있어. 자, 이 중생들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갈까요? 극락으로 가. 지금 이제 이 지장보살은 저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딱 끌어 당겨가지고 천국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데리고 가는 그 배 모양이 바로 용 모양이라. 그래서 이 사찰에서 이 어떤 용도는 바로 이 반야용선의 선수를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은 굴의 처음윤사 극락보전 추녀 밑에 용두와 용비에 지금
한쪽은 앞쪽이죠, 이게. 극락보전 앞쪽. 앞쪽에는 용의 머리, 뒤쪽에는 용의 꼬리를 조각했다는 것은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죠. 바로 이 법담을 반야용선의 선실로 상용화시킨 거라. 지금 바로 이것이 반야용선의 선실인데, 지금 이것은 이 극락보전이 바로 반야용선의 선실이라. 여기 중생들이 와서 뭐 예불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하겠죠. 그러면 내가 반야용선이니까 극락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전각 이름이 아미타제입니다. 이 극락보전이라는 것은 바로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을 얘기하거든요. 아미타 모신 전각을 아미타전, 극락보전, 무량수전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용은 무슨 법법 신으로서의 용이 아니라 반야용선의 선수다.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어요. 그 왜 법단 가면 어칸에 가운데 칸에 보면 기둥 위에 용 두 마리가 탁 머리가 나와 있는 경우 있어요. 이것도 바로 반야용선의 선수, 그것을 표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용이면 다 용이냐. 자, 그럼 지금까지 용의 두 가지 성격 뭐였죠? 호법신으로서의 용이 하나 있었고 또 반야용선의 선수로서의 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찰에 있는 용은 이 두 가지가 다냐? 아니다는 거죠. 홀의 용이라는 게 있어. 주로 종에 보면, 사찰의 종에 보면 종 위쪽에 용이 있어요. 용. 그 용은 호신용, 호법신도 아니요, 반야용선의 선수도 아닌 포레라는 용인데, 지금 이것이 포레인지 아닌지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기록에 이 기록을 보고 이건 포레다 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돌아가면서 비구상이 천여구가 있고 밑에 자금종이 개라고 해도 좋고, 거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을 다는데 이렇게 그 장치가 있죠. 종을 달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달잖아요. 이것을 거라고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 종이 세 개가 있는데 다 경어로서 당을 만들었다. 경어가 뭡니까? 고래, 고래, 고래경. 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삼국유사, 그리고 정약용의 다산신문집을 보면은 포레라는 말이 나와요. 포레. 용고양 꼭지에 이 뉴라는 것이 꼭지죠. 아주 세밀하게 그 비늘을 조각을 해놨는데 포레처럼 포레처럼 우러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얘기했고 그 위쪽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포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래 사찰의 범종은 그 위에 포레라는 종을 앉혀놓고 고래 모양으로 생긴 담을 담으로 쳤다 이런 거, 이런 결론이죠. 요즘에는 뭐 그냥 통감으로 그냥 딩 때리지만 본래 정식은 고래 모양으로 포레가 새겨져 있는 종을 쳤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포레라고 하는 용입니다. 특징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냥 보통 이렇게 여의주 물고 있는 입이 아니라 놀라서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르는 입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 용이라는 것은 도대체 근원이 어디냐? 어디 출신이냐? 이 포레라는 것은 바로 아, 뭐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런데 보통 우리가 종성, 종소리를 얘기할 때 다른 표현으로 경음이라고 하는데 이 경미라는 말 자체에 경담으로 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래로 조각한 담으로서 쳤다는 것이 또 그러고 그런데 왜 포레를 종이에 앉혀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포레라는 종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고래랍니다. 이 가장 고래를 무서워하는 포레라는 종을 종에 앉혀놓고 고래로서 때리면 이 포레가 갑자기 고래를 만나니까 놀라가지고 소리를 크게 지른답니다. 그렇게 하면 종소리가 크고 울음차게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소리를 크고 울음차게 하기 위해서 고래 모양의 담을 만들고 종의 포레를 앉혀서 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용이라고 해서 다 1번, 2번 용이 아니라 바로 고래를 가장 무서워하는 포레라는 용도 있다. 특히 종우의 거는 다 포레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도 뭐 고래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고래의 얘기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고래를 참 보기 어려운데 마침 마침 지금 이게 고래 모양은 아니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담, 그 통담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말하자면 고래라는 인식을 갖고 깎은 담이라. 그 여운이 바로 수덕사에 있어. 물론 최근에 깎아 만든 거죠. 최근에 깎아 만든 거지만 고래라는 관념, 고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담을 깎은 거예요. 그 소위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념을 갖고 복원해요. 옛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했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고래를 완전히 담진 않았지만 물고기 모양이라 그죠? 그 다음에 또 용이라는 것 중에는 사찰에서 용의 그 한 다른 모습은 비희 용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비희라는 것은 용생 구자설에서 나오는 아들, 그러니까 구자라는 것이 아홉 아들이죠. 용이 낳은 아홉 아들 중에서 한 놈, 비희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의 성질은 무거운 것을 지기를 좋아한답니다. 그 이름이 비희인데 그래서 이런 탑신을 올려놓는 기초로서 바탕으로서 비희를 조각해서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용은 이런 비희 용도 있다. 주로 비석 밑에서 볼 수 있다. 포레 용은 주로 종 위에서 볼 수 있다. 단자용산의 선수는 주로 전각에서 볼 수 있다. 왜냐? 선실이 전각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비히포레가 도대체 어디 출신이냐 하는 거죠? 에? 어디 출신이냐? 그 포레란 놈. 비히란 놈. 지금 용생 구자설에 이 아홉 가지의 용이 있어요. 구자설에 의하면 이 아홉 가지 용이 있어요. 근데 모양이 꼭 우리가 아는 그런 용 모양이냐 그렇지는 않고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데 하여튼 용의 집안의 아들이라 전부들. 근데 성질이 다 달라.
그 무거운 것을 지치기 좋아하는 거, 먼데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거, 또 고래를 보고 놀라서 큰 소리 지르는 놈, 그리고 오물에 세워서 그 간수들을 감시하는 용, 그리고 칼의 그 위용을 더 높이기 위해서 조각하는 용, 애자가 있고, 왜냐, 애자는 죽이기를 좋아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좋아하는 도철이라는 건 놈이 있고, 물을 좋아해서 다리 밑에 조각하는 공복이라는 놈이 있고, 사자를 닮았는데, 불을 좋아한다고 해서 향로 뚜껑에 올려져 있기도 하고, 모양이 소라를 닮았다고 해서 닫기를 좋아하여 문고리에 갖다 붙이는 초도라는 것이 있어. 이 아홉 아들이 있는데, 대강 보면 이렇습니다. 이 비가 이랬죠. 이문이라는 거 멀리 보기 좋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붕 위에 쫙 올라 있는 거. 이것은 이문. 폴에 종 위에 있는 거. 폐야. 이거는 그 감시를 잘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 도철은 음식을 좋아하고, 공복은 물을 좋아하고, 이거 물 이런 경우 많이 봤죠. 경혈 같은 데도 보면 경혈 연지에 물을 토하는 것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그 용이 그냥 용이 아니라 바로 공복이라는 용이다. 그리고 칼자루에 이렇게 새겨놓은 것을 애자라고 하는데, 애자는 죽이기를 잘한답니다. 잘 죽인답니다. 그래서 애자 조각을 해놓은 칼 몇 번만 하면 상대가 그냥 베어 나간다는 거지. 그리고 산에 불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향로 위에다가 올려놓죠. 초도 잠그기를 좋아한다 해서 문에. 지금 이러한 경우 많이 봤죠? 꼭 이 그 이런 모양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 한옥 대문에 보면 이런 짐승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초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하고 한 5분 쉬다가 또 하겠습니다.